산 넘어가는 청춘 너가는 줄 몰랐구나. 세월아 가지를 말아라. 돼봉기 씨가 없으면 흥행이 안 된다라는 말도 있었어요. 그 루머는 네. 자작한 거예요. 아 그래요? 중년이 되면 트로트 가수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. 그렇구나.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마지막을 저는 트로트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백년설, 심연옥 부부 진짜 생소하죠? 솔직히 좀 생각이 안 나요. 그러니까 예.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이 여차장이 있는 버스를 갖다 탔던 네.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하거든요. 이 전화교환원이란 존재를 알고 있는 세대예요. 어머 나 그거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. 저 네. 처음 들어봅니다. 아, 그래? 이 전화 익숙한 이야기지요.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어.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.